여러분들 정치인은 우리의 대리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근데 사람들은 내가 정치적 참여를 하는 것이 정당 활동하는 것이라고 착각들을 하는데 거긴 이익 단체예요. 이익 파워 단체라고. 정당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권력 단체잖아요. 그렇죠? 그 파워 단체는 당연히 이권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곳이고 이권이 형성될 수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저기 그 맹자가 뭐라 그래요? 맹자가 양양한테 왕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을 줄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연히 파워 집단으로서 할수 있는 말이잖아. 양이왕이 그렇죠? 왕이 그러면 뭐 그럼 우리한테 와서 무슨 착한 일을 해주실래 이래 웃기는 거지 그렇죠? 우리 그리고 양이왕 입장에서는 맹자가 생뚱맞은 거예요. 왜? 야 내가 이익이 내 혼자 먹겠다 그러는 거냐? 우리 국민들 다 같이 임마 내가 자식아 이익을 주면 내가 백성들하고 나눠 갖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난데없이 맹꽁이 같은 맹자는 하필 왜 이리를 예고하십니까? 인이나 의를 얘기하셔야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왕이 맛이 가는 거거든요. 그쵸?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양의왕 입장에서는 아니 정치인들은 파워 게임을 하는 곳이지 그 파워 게임은 누구를 대리해서 하느냐? 바로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을 대변하면서 파워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파워 게임의 근원지는 국민들 백성들이잖아요. 백성들이 또라이 같으면 그 파워 게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강남에서 세금 많이 낸다고 난리 치면은 거기에 부흥되는 사람이 갈 것이고 지방에서 우리도 좀 지원 좀 해줘 그러면 그거 부흥하는 놈이 갈 거예요. 여러분들 충주가 사과로 유명하잖아요. 사과로 맞죠? 사과로 유명해요. 근데 충주에서 또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알아맞혀 보세요. 충주에서 유명한 거 정말 유명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과 말고 뭐냐? 수안보온천. 여러분들 지금 수안보온천 그러니까 뭐 수안보온천이 유명해 인마 그러겠지만 여러분들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신혼여행 1순위가 수안보온천이에요 여러분들 수안보온천이 신혼여행 가셨던 선배님들 손들어보세요 수안보온천이 제일 거기가 센데 저기 유명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수안보온천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노라하는 업체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근데 여러분들 저기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그 유승훈인가 뭐 나오는 영화 있어요. 와이키키 브라더스. 그 영화 한번 보세요. 그게 수안보온천의 몰락과 함께 배경을 한 거예요, 거기를. 그 와이키키라고 있어요, 거기. 그 호텔이. 그러면 80년도에는요, 거기가 불야성이었어요. 거기에서 거의 강남절이 알아였어요. 밤낮이 없었어요, 밤낮이. 그 수안보온천 그 근처, 그 호텔 근처가요. 그냥 바글바글했어요, 바글. 선남선녀들이요, 거기서. 네, 왜냐하면 해안가 뭐 강릉이나 이런 데가 멀잖아요. 근데 수안보온천 딱 가면 벌써 번쩍번쩍하고 온천하고 호텔하고 있고 예로부터 그잘 아시겠지만 좀 심신이 타락하는 곳은 주로 온천 근처거든요. 네. 그런 데가 유명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수안보온천은 완전히 피폐해요. 완전히.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이거 우리 저도 들은 얘기인데 사실은 되게 가능한 얘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시의원, 뭐 시, 뭐 시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충주시에서 입장에서는 그 수안보온천 그 관광지로 살릴 이유가 없는 거야, 유권자가 없기 때문에. 그 유권자가 다 누구야?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이야. 그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혜택이 그냥 무궁무진한 거지. 온천은 그냥 완전히 박살나 있어요, 지금 온천 가보거든. 네. 완전히 박살나 있다고. 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정치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대리인이에요. 우리의 대리인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바로 교육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교육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이 왜 교육에 개입을 하겠어요? 교육에 개입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교육을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교육의 개입을 하려는 이유가 바로 국민들을 자기 뜻대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모든 정책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모든 정책이라 그렇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렇다면 대중교육이라는 건 일종의 일반화된, 그렇죠? 일반화된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귀족 교육은 뭐냐면은 바로 그렇게 우민화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찾아나가야 되는 교육, 그런 것들을 풀어가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 그거는 모험이거든요.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지금 이런 교육들은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이런 걸 찾아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찾아나가는 무리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특히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게 심화돼 있죠. 심각하죠. 아주 상황이.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선왕조실록이라 조선왕조라는 것은 사실 우리 역사에서 바로 직전 역사잖아요. 이 조선왕조를 모르고서 대한민국이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해석이.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자태가 물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조선왕조의 연속이라고 보면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데 전 국민이 지금 조선왕조에 대한 역사를 애나 어른이나 할것 없이 아무도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먹고 사는데 바쁘셔가지고. 제 말이 틀린가요? 가비나 넌 조선왕조 역사 읽어본 적 있니? 공부해본 적 있니? 한 번이라도? 아, 하다못해 너 태정태세 문단세는 왜 우니 혹시? 이거 못 외워도 돼. 못 외우는 게 정상인데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그 태종태세 문단세는 역사에서 외우라 해서 외우긴 했는데 조선왕조 침묵 읽어본 적은 대동법이 뭔지 아니? 없어요. 아, 정전이 뭔지 아니? 아니요. 아, 몰라도 돼, 몰라도 돼. 내 그냥 물어보는 거야. 내약 올리려고 내가 너한테. 몰라도 돼, 몰라. 너 세조가 몇 대왕인지 아니, 혹시? 아, 이것도 몰라도 돼, 몰라도 돼. 나만 아는 거야, 사실. 또.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네가 모르는 게 정상이라서 물어보는 거야. 네 혹시 알까 봐 알면 비정상이라고.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건 공자를 얘기하건 조선왕조를 무조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불비 비의부주할 때 제가 태종과 세조 이거 누가 제 역사책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저도 짧게나마. 그래서 이 세종과 태조를 비교해 보면 세조 아 세종 아니 태종과 세조를 구분해 보면 알수 그러면 조선왕조를 아는 사람들에게 빡 와닿아가지고 주의불비와 비의부주를 그냥 팍 이해가 되거든요, 그냥. 그쵸? 근데 이거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시간 되시면 공부를 좀 조선왕조 정도는 저번에 그 이덕일 씨걸 제가 추천해 드리는 이유가 그 사람이 그나마 좀 조선왕조를 재밌게 썼어요, 재밌게. 제가 여러 가지 뭐 읽어봤는데 그나마 그 사람이 나머지는 그 연대기 순으로 막 편전체처럼 써놔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마천의 사기 같은 경우를 중국 역사는 어떻게 역사를 쓰냐면요. 이렇게 써요. 그 인물들 중심으로 한 열전. 그 다음에 공자나 이런 어떤 특정한 그 가문들 중심으로 하는 걸 세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왕들의 일대기를 쭉 그냥 막 섞어서 쓰는 게 아니라 딱딱 구분해서 이렇게. 기전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딱딱 구분돼서 쓰니까 인물을 보더라도 제대로 우리가 좀 파악하면서 즐겁게 이렇게 소설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아니야. 그 뭔가 참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인물 하나를 갖다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분들 뭐 관포지교라든지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소설책 보듯이 하나를 통으로 볼수 있잖아요. 근데 편년체라는 것은 편년체라는 거 뭐냐면 연대기 순으로 그냥 쭉쭉쭉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흐름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왕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뒤에 있는 사서 저기 그 서기들이 그 뭐라 그래 그아 갑자기 왔네 사관들이 뒤에 앉아서 막 쓰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몇 년도 며칠에 왕께서 말씀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편년체라 그래요 근데 이 편년체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그 기전체보다 디테일하진 않겠죠 아무래도 왜 아니 사건 중심으로만 이렇게 쭉쭉쭉 쓴 거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소설책 읽으면 기전체예요 편년체예요 아, 사건 중심으로 쭉 나가잖아요. 편년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더 역동감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왕들이 말한 것이 사건이 생겼는데 그다음에 어떤 얘기가 생겼고 어떤 일이 생겼하면서 그게 사건 중심으로 왕조 전체를 갖다 쭉쭉쭉쭉 이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편에 그냥 대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그런 식으로 이덕일이라는 역사학자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편년체로 쓰여진 그 조선왕조 실록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왕들의 역사를 읽어보시면 그들이 공자라는, 주희라는, 주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조선왕조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렴풋이참. 그러면 이 공자 사상을 읽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공자를 공부하면은 붕 떠요. 오늘 저 은지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저희끼리 뭐 올리는 영상이 있거든요. 박안서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 은지야? 박안서 작가가? 뭐라 그랬지? 아니, 바뀌었는데. 그 인간의 능동성을 좀 회복하자.
이런 그러니까 뭐냐, 컨셉이었어. 박경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 박경리 선생님 맞지? 네네. 박경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 물질 문명의 발달과 함께 능동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나 네이버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를.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뭘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만 해도 만약에 오늘 책을 막 읽다가 편년체가 나왔어요. 편년체.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폰 딱 보고 편년체 딱 찾아보고 딱 바로바로 올리잖아요. 동아리가.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 편년체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전화를 걸었어요. 삼촌한테. 삼촌, 편년체가 뭐예요? 물어봐야 돼. 아니면은 백과사전 찾아. 있죠. 백과사전. 백과사전을 찾아봐야 돼. 백과사전. 그쵸? 백과사전이 집에 있는 사람이 하나세요, 그것도. 우리 집은 안타깝지만 백과사전이 없었어요. 가난해가지고. 브리트니 아시죠? 브리트니. 브리트니 백과사전 아세요? 브레티칸가 뭐 브리트니. 그, 어느 집에 가나 좀 있다 싶은 있는 브리트니 백과사전이 있잖아요. 이렇게 장서로 돼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 집 있나 모르겠네. 그럼 그거 있는 집은 대박인 거야. 그쵸? 저도 그거 갖는 게 꿈이었는데 비싸서 못 샀어요. 비싸서. 그 삼촌네 집에 가면은 그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막 그때그때 막 찾아서 막 쓰고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때와 지금 정보를 습득하는 시간은 어때요? 지금이. 말도 못하게 빨라졌죠? 삼촌네 집에 가려면 버스 타고 와야 돼요. 예, 갔다 오면 한밤중이야. 편의점 하나 알아보려고 갔다 오면 한밤중이야. 전화 안 받으시면 그 양반이. 맞죠? 예를 들면은, 극단적으로. 근데 지금은 어때요? 0.1초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것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들어가면은, 조선 역사 딱 치면은요, 여러분들, 태조부터 순조까지 쫙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맛만 먹고 보시면은, 맞죠, 여러분들? 그때 해석까지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쭉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사람의 사관이죠, 이제. 그 사람의 사관. 어쨌든 간에 모르는 것보다 낫지, 뭐. 쭉 보시면 돼요. 자, 그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전자서적. 오늘 딱 켜가지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대인들처럼 많이 아는 사람이 역사 이래로 없어요. 가빈이 네가 지금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너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 진짜야. 너 맨날 네이버 찾아보고 유튜브 보잖아, 그치? 뭐 보는 것만 보겠지만. 근데 우리가 막 잡다한 거막 별거. 심지어 요즘에 애들이랑 얘기를 하면 모르는 게 없어요, 애들이. 뭐, 많이 알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투자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맨날 MTS 보면서, 그리고 유튜브 보면서 같이 MTS와 UTS, 유튜브를 같이 보잖아요. 그쵸? 같이 보면 어떻게 돼요? 투자를 잘해요, 못해요? 맨날 먹방 보고 음식 하는 거 보고 백종원 TV 보면 음식 잘하나요? 우리 엄마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엄마 세대는, 우리 선배님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웬만한 건다 고쳐요, 집에서. 웬만한 건다 해요. 즉, 능동적 생활관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능동적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현실적이지 못해요. 머리는 방만한데 능동적 어떤 행위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은지나 동환이나 이런 저기 홍서나 이런 친구들한테 공부할 때 제가 첫 번째로 요구한 게 뭐냐면 능동적 생활이에요. 뭐예요, 여기? 음식하라고. 밥 직접 하라고. 밥. 청소하고 밥하고. 그쵸? 그거부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청소하고 밥해라. 청소하고 밥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내 몸을 쓰지 않고 머리로 습득하는 것들은 내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고 있는 것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집 짓는 유튜브 많아요. 집 짓는 유튜브. 여러분들이 한번 100개 1000개 보세요. 그리고 집질 한번 가보세요. 못도 못 박아요. 못도 못 박아요, 여러분들. 농담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 조회수 보면은 막 몇십만 회야. 즉, 집한번 줘보겠다고 유튜브 열심히 보는 거야. 그럴 시간에 나가서 못한번 박아보면 돼요. 공부 한번 달아보면 돼요. 드릴 한번 해보면 안 된다니까요. 예. 네. 근데 사람, 제가 온돌을 한번 놔보고 싶어가지고 온돌만 10번을 놔봤어요, 제가. 그 지방 돌아다니면서. 그 일부러 전화해가지고 온돌 놓는다 그러면은, 아,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가가지고 배우면서 온돌만 10번을 놔봤어요. 그 집에서 온돌 딱 놀려고 그랬더니 못 나요. 엄청난 철학을 요구해요, 온돌하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온돌 강의를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두 시간 강의하면 제가 온돌 바삭하게 강의해 드릴 수 있어요.
농담 아니라, 궁중 온돌까지 제가 강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농담인 줄 아시죠? 진짜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제가 이론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는 줄 아세요? 놓기까지 했어요, 10번을. 근데, 막상 온돌을 놀라고, 아니, 기본적인 일자 온돌 정도는 제가 한몇평 되는 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연기가 안 빠져나갈까 봐못 놔요, 여러분들. 잘못 놨다가. 연기 안 빠져나가면 골로 가는 거거든, 그거, 여러분들. 근데, 무서워, 무서워, 그게. 근데,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막상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집 짓는 거 이렇게 보면 쉬워 보여요. 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수평 맞추고 여러분들 수직 맞추고 하는 거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웬만한 직관력 가지고 아니면 못 해요. 저도 형이랑 그 시골집 짓는 거 둘이서 그냥 바둥거리면서 짓다가 나중에는 목수 불렀어요. 거기다 직구 불렀어요, 직구. 그것도. 예, 도저히 마지막 디테일이 안 돼가지고. 그잘 아는 그것도 한돈 나갈까봐 목수 한명 불러가지고 개고생 시켰어 아주 그세 명이서 그 저희 그 시골집 가본 건 아시겠지만 타일 붙인 거 보세요 그 제가 붙인 거거든요 그거 그날 유튜브 보고 공부하고 붙인 거예요 그거. 타일 얼마나 엉성해 그러니까 얼마나 엉성해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능동적 인간이 된다라는 게뭐 그런 걸다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하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물성과 인성은 같이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물성과 인성은 같이 가야 돼요. 우리의 인성만큼 물성이 가져와야 내 인생이 피곤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인성보다 물성이 앞서요, 보통. 왜 인성은 멈춰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돈을 벌어도 피폐해지거든요. 이게 기본 진리예요, 진리, 순리거든요. 인성과 물성이 같이 이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인성이 성장하는 만큼 물성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인성은 그대로 잠자고 있고 물성만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망치는 거죠. 인생을 망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인성만큼의 내 물성만큼 만큼 나의 능동적 생활이 받쳐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능동적 지금 현대인들에게 능동적 생활이라는 거는 먼저 제가 딱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영상 많이 보지 마세요. 영상을 많이 볼수록 능동적 생활은 퇴화예요. 필요한 것만 영상을 보는 거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투자해서 유튜브를 본다. 그럼 케미만 보세요, 그냥. 케미만. 그 다른 건 뭐하러 봐요? 다른 건 뭐? 아이, 그거 많이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뭐 강의하실 거예요? 그쵸? 그 케미에서 말해주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게 투자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아, 다른 거좀 보면은 도움이야 좀 되겠죠? 결국 돈 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투자에 돈 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좋은 거 사서 시세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다지 뭐가 있어? 영상을 많이 볼수록, 그 영상을 미친 듯이 보는 게 누구냐면 젊은 친구들이란 말이죠. 나이 든 사람들은 그 영상을 잘안 봐요. 왠지 아세요? 능동적 생활 이미 몸에 배었기 때문에 영상이 익숙하지 않아요. 요즘에 근데 많이 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어르신들. 근데 그 정도, 이미 그들은 능동적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큰 인생의 어떤 그런 걸 주질 않아요. 저희 아버지만 해도 영상 몇번 보면은 한 30분 보면 물려하셔요. 이렇게. 그쵸?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유튜브 한두 편 보면은 역사 채널 몇개 보다가 그 다음에는, 어우, 막 눈이 막 머리가 쏟아질 것 같고 책 봐요, 그 다음에는. 책은 막 10시간도 봐요, 제가. 근데, 어린, 갑인이 나이, 이렇게, 뭐, 준혁이 나이도 마찬가지, 저 어린 나이로 갈수록 능동적 생활이 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저런 정도의 나이대 친구들은 계속 유튜브만 봐요. 쉬지를 못해요, 이거를. 준혁아, 내말 맞아, 틀려. 많이 보죠. 영상 많이 그치. 보고. 그럼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너 유튜브, 좀 필요한, 그러니까 네 물성에, 네 인생, 네 라이프스타일에서 필요한 것만 봐라. 이게 돼, 안 돼, 쉽게. 안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보지? 그 알고리즘 재밌는 알고리즘으로 계속 보잖아. 네, 제 취향인 거막 계속 추천해 줘가지고. 그래, 바로 그거야. 나 그러다 SNL 코리아까지 가. 그러다가. 주현영 기자까지 간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 나걔 4개 웃겨. 아, 나 와이프랑 둘이 보다가 배꼽 빠질 뻔했어, 주현영 기자. 야, 무슨 소리냐면, 물성과 인성과, 그 다음에 능동적 생활을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조화로울 때고, 사실은 편안함을 느낄 때거든요. 지나치게 많이 하는 거나 지나치게 물성이 있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능하면 유튜브를 필요한 것만 보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예,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영상을 너무 막 필요 이상으로 보지 마세요. 딱 그거 보시고 가능하면 책이나
물성과 인성을 같이 이렇게 밸런스 이룰 수 있게 해나가는 게 좋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놓쳐요. 무의라는 것은 꼭 필요한 유의를 위한 무의예요. 백수도 꼭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 노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놀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일을 안 하는 사람. 무소유라는 것도 뭐예요? 꼭 필요한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나머지 필요 없는 것을 가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시간을 벌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유로운 인간이 바로 무소유예요. 그래서 무소유의 본질은 꼭 필요한 것만 갖겠다라는 거지. 무소유라는 게 아니 뭐 법정스님 밥안 먹고 살았어? 그렇죠? 차도 타고 다니시고 다 했어요, 그 양반도. 무슨 소리냐? 무소유나 무의라든지 백수까지는 제 이론이고 이런 것들의 모든 근원은 내가 하루 종일 유튜브 보면서 내 인생에서 필요 없는 것을 하는 그런 시간을 없애고 필요한 것만 해나가면서 최대한 그래서 사회에 쓰레기를 남기지 않고 내 인생에 불필요한 것을 제어함으로 인해서 내가 필요한 일을 하고 나머지는 내가 여유를 갖고 주인 행세를 해나가겠다. 이게 바로 무소유와 무의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당근마켓이, 아니, 어저께 토요일마다 제가 카페를 가는데 옆에서 어떤 아줌마인데 한 50쯤 넘어 보이는데 계속 당근, 이거 뜨는 거야. 그것도 엄청 큰 소리로. 그것도 한 10분, 20분마다 간격으로 당근, 그러는 거야. 아, 나 그냥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옆을 좀 째려봤어요, 제가. 이 아줌마 당근마켓 주인인가 막 그러면서. 그뜰 때마다 보는 거야? 이렇게 볼 때, 번호 뜰 때마다, 그거를. 아, 환장하는 거지, 아주 그냥. 그왜 그렇게 인생을, 그러니까 그걸 본다는 건 뭐예요? 사지 않아도 되는 건데 사야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 오죽할 짓이 없으면 그 나이가 돼가지고 그 당근마켓 애들 다니고 뭐 하는 거야, 그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니, 그럴 시간에 차라리 그 국가 인류를 위해서 좀 이렇게 좀 고민도 좀 하고, 세종실록 같은 것도 좀 보고, 그럼 좀 좋아? 그렇지 않나요? 그럼 옆에 있는 그 젊은 애들도 많지만, 귀감도 되고 뭐 틀딱이라는 소리 딱 틀딱이라 그러면서 하면서 틀딱 소리도 안 듣고 좋잖아요. 아이고 근데 자꾸 그게 툭툭툭툭 뜨니까 막 애들도 쳐다보고 막 근데 본인은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 조용한 카페에서 그거 뭐 보고 있고 그러니까 좀 환장하는 거야 내가 제가 지금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제어하면서 여러분들 그럴 시간에 조선왕조를 좀 보세요. 아셨죠? 조선왕조를 근데 그게 조선왕조 실록을 좀 보시라. 여러분들 유튜브 보는 시간만 좀 줄여도 조선왕조실록 다볼수 있어요. 원본으로 볼수 있다고, 원본으로도.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현대인이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못 만드는 거지.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라고 했니? 아니, 시까지라. 아니, 고전을 공부하는 자체가 어려워. 그러니까 주인 행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불 한개 사는데 그거 인터넷으로 엄청 찾아봤거든요. 유튜브 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근데 그 시장 가가지고 직접 만져보고 하니까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래. 아니 제가 저도 처음에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문하고 이러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 편하잖아요, 그렇죠? 쫙 뜨고 막 가격도 비교하고 막 그러니까 저 어느 순간부터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그 오프라인에서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건할수 없지만 웬만하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사자. 그래도 보니까 살게 없어요. 오프라인에서 사자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살게 없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우리가 좀 생각 좀 하고. 하는 게 우리 스스로 어저께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한계는 자기가 언어를 만들고 그 언어로 고통받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 꼭 보세요. 거기 보면 그제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했던 얘기잖아요. 언어에 대해서 제가 무지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를 아무도 정해주지 않았는데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라는 스스로 규정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고통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저 물건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규정하고 나서 자기 마음을 규정하고 자기 스스로 교통 속에서 헤매이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규정하는 것에 대한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자기를 주인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착각을 해요. 모든 걸 가지면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권력자들이 하는 착각인데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그럴 시간에 조선왕조를 읽자. 이게 제 결론입니다. 아셨죠? 어저께 주의불비 했는데
비이부주 이제 오늘은. 아, 비이부주가 왜 나오니? 주이불비 비이부주 했는데. 그래서 주이불비의 대표는 태종이다. 그 다음에 비이부주의 대표는 세조다. 이 말을 여러분 세종실록이나 세조실록, 아니 그뭐 조선왕조실록을 좀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니까 한번 이게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그 다음 진도를 좀 만나가지고 8일편 빨리 가야 되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자활. 자활 예. 학이 불사 즉 망. 학이 학이 불사 불사 즉 즉망 망 타이불학 즉 태. 타이불학 즉 타이불학 즉 태 이건 뭐 하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대충 다감 오시죠? 자, 그래도 우리가 또 놓치는 게 있을지 모르니까요.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 배우는 거죠? 배우고 불사 생각하지 않는 거죠? 즉 망.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는 망하는 거다. 예. 근데 이거 지금 은지가 그 박경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는 능동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 얘기가 오늘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사실은. 예. 사이불학 즉 태.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건 제가 투자는 삶이다에서도 한번 인용을 했던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위험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너 이보세요. 투자와 너무 접목이 잘 돼요, 투자와.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뭐 다른 분도 다르게 해석하실 분 있으세요, 혹시? 자기 나름대로. 손 들고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저는 학이라는 개념이 그냥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운다는 경연하고 함께 배우고 하는 건데 이런 함께 배우고 배움으로 끝나고 사자, 사라는 게 사색하는 것도 있고 전 행동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행동과 생각하는 자신만의 생각이 다 함께 배우는 것과 자기 수양하는 시간이 없다면은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 그리고 자기 혼자서 아무리 수양하고 많이 배워도 다 함께 이 학문을 넓게 펼치고 경연하는 과정이 없다면은 나 혼자 잘났고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세상을 위태롭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집에 빠져 있으니까 뭐 정치인들은 뭐다 그렇게 말하죠. 아,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아 저는 부족합니다. 저 사람 뽑아주세요. 이런 미친 짓은 안할 거니까 그치? 오케이. 이번에 그뭐 국민의힘이든 뭐 민주당이든 구분 없이 다 이제 뒤쪽에 자기만 잘났다 이런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뭐 생각이 좀 그래도 좀 오케이. 논지가 뭐 괜찮아요. 오케이. 나 다른 분도 있으세요? 좀 나름 또 생각하시는 부분들? 아니, 그 원래 정치라는 게뭐 어차피 자기가 당선이 돼야 되는 입장에서 자기가 더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자기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사람이 없다. 뭐 뽑을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라는 건 원래 뭐 우리 국민이 생각할 때는 완전히 만족스러운 그런 이상적인 정치인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차선책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뽑을 사람이 없다라고 어떤 이상적인 기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아,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성호가 다 자기가 뭐 자기면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저는 어떤 면에서 실망했는지를 좀뭐 대변을 한다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정치는 파워 게임이기 때문에 R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역대 대통령 선거할 때뭐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자기가 뭐 IMF도 자기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IMF 내가 다할수 있다고 막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이 뭐예요? 결국 대우 팔아먹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다할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건. 그런데 정치인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나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굳이 누군가를 폄하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이게 극도로 심하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 지금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과거에는 그래도 우리 그, 뭐, 하다못해 군부 정권 시절에도 제가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것에는 뭔가 그 시대적 신념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적 신념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뭐 다 독재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 악이 사라져 버렸죠. 절대 악이. 그러니까 절대 악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이권 중심으로 간다고요. 과거에는 이권 중심이 아니라 이념 중심이거든. 얘가 빨갱인지 아닌지. 그쵸? 맞아요, 안 맞아요? 얘가 독재인지 아니면 반독재인지 이걸로 가는 거니까 신념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익 관계가 안 보여요, 거기에는. 왜 이익도 포기하는 시대예요, 그때는. 새마을 운동할 때, 여러분들 노인네들이 땅 내놨어요. 땅, 내 땅 쓰라고. 그래, 지금 그랬다가. 그거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할아버지가 미쳤지, 그러면서. 그치,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이익 관계예요. 전부 다 이익 관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정치 자체가 이익을 대변한, 국민들이 성숙, 이 물성이, 물성의 지배를 받아버리는 바람에 예전에도 물성이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물성의 파워가 너무 세진 건 우리가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이익권에 다 중심이 된 파워게임이 돼버리니까 어떠냐면 내가 정의로 뭔가 내세우기보다는 누군가를 깔아뭉개면서 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쟤는 못해요. 쟤는 못해요. 이게 거의 90%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야. 기분 나쁜 거야. 너는 뭘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는 뭘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광고 행위를 보면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국가적 비전, 뭐 통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비전 있잖아요. 국가적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 세조실록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세조가 사실 그 새끼 쪼잔한 새끼거든요. 예. 그 자식 공신들,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알아요. 근데 그 자식이 말 타고 가는데 굶주린 백성을 세조실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쓰라고 시킨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세조실록에 나오는 게 뭐냐면 굶주린 백성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세조가 탁 내리셔가지고, 왕이 내리셔가지고 밥을 떠먹이고 지나가셨다. 언뜻 김일성 생각나지 않으세요? 뭐 김정은이나? 그죠, 여러분들 느낌이? 그런 게 세조실록에 있거든요. 근데 이미 공신 집단 때문에 백성들이 피폐할 때로 피폐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다 뜯기고 살았을 때라고요. 네, 마치 구한말처럼, 여러분들. 그건 읽어보시면 아니까. 그런데 왕이라는 작자가 죽어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한 왕이에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을 세종이나 태종이나 이런 사람들만 됐어도, 문종만 됐어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이 굶어 죽는 그 전체적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내서 바꾸려고 했을 거예요. 맞죠? 이게 국가적 비전을 갖고 있는 왕이에요. 꼴랑 그 사람 하나 무슨 뭐 쇼잉하듯이 뭐 살려주고 갔더라. 이건 왕이 아니라 뭐예요? 쇼잉이지. 제 말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수준. 지금 정치적인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뭐야 뭐 법을 개혁하고 싶다 그래서 서초동에서 일어났잖아요. 아 그럼 끝까지 목숨 걸고 가든지 그 뭐 씨뿌 마누라고 뭐 다 애새끼 뭐 쪼한답시고 쪼하니까 뭐 찍 들어가가지고 뭐 국민들 뭐 한 건데 저 그죠? 장난해? 아 그런 거 하나하나를 봐도 국가적 아니 법무부 개혁하겠다라면 목숨 걸고 암살당할 생각하고 해야지. 제 말이 틀린가 여러분들? 원래 그런 거예요, 정치라는 거는. 예. 아이, 말만 번지르르 잘생겨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다 좋다, 이거야. 내가 그래서, 저도 지지했어요, 그래서. 법무부 아, 좋아, 씨. 끝까지 가야지. 죽을 준비 해야지. 마누라가 감옥을 가든, 뭐, 사촌이 가든, 뭐, 딸내미가 가든 해야지, 끝까지. 해서, 되면, 감옥 갔던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형신 근데 가다가 말하고인데. 그리고 국민도 촛불 시위하다가 뭐, 멍해지고 나와버려. 그러니까 태극기보다 더 일어나는 거야. 태극기보다 더 일어나는 저는 누구를 뭐라 그러려는 게 아니라 다 이해는 해요. 인간으로서 당연하죠. 지, 뭐, 안 사람이 감옥 가게 생겼는데 아, 왜 남았는데. 무슨 소리냐면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이재명 씨도 마찬가지고 예. 저는 정치라는 것은 한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태종이 임금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공신들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좌와 우익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법 위에 조선을 만들기 위해서. 세조는 공신들을 우대하고 백성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공신 정치가 부활한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일본의 꼬붕 정치가 바로 세조가 한 정치랑 일맥상통이에요. 똑같아요. 일본의 꼬붕 정치가. 꼬붕 정치가 뭐예요?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다 해먹는 거예요. 밀실 정치라 하죠. 일본이 가장 정치가 후진국인 이유가 꼬분 정치, 밀실 정치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일본 정치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요정에서 이루어지고, 요정에서. 그걸 그대로 답습하신 게 박정희 대통령이세요. 세조가 공신들만 모아놓고 지들끼리 천하의 역적 같은 짓을 해도 공신들은 무제한으로 봐줘요. 무제한. 이게 바로 꼬분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일부의 정치를 한 거죠. 일부의 정치. 일부. 일부가 뭐라 그랬어? 맹자가 말한 일부가 인을 무시하면 잔, 의를 무시하면 적, 잔적 같은 인간을 바로 일부라고 그러거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공신을 챙겨주고 백성을 버리는 인간. 그걸 바로 잔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잔적 같은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우리 이 채은이 아빠 말처럼 말씀처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제가 IMF 제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지금 그럴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은 그래도 선거를 해야 돼요. 선거를 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니고 더 못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바로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선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시겠죠? 선거를 하지 않으면 이 새끼들 우리 안 보이 아니 우리끼리 해먹지 뭐 이렇게 돼요. 누구든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든 저는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뽑든 국민의힘을 뽑든 저와 대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국민의 한 사람의 권리를 정확하게 실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들이 국민의 모니터링을 더욱더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를 우리가 대리인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들을 대리인으로. 우리가 참여, 우리가 직접 해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인식하지 않으면 정치는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 학이 불사 즉 망이라고 했는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배운다라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 배우는. 이거는 우리가 배운다라는 것을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언어를 볼 때는 대립관계나 밸런스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학이 있고 사가 있다라는 것은 학이 주는 의미가 뭐겠어요? 정보 습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보 습득.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혜가 더 중요해요? 지식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식이 중요해요? 지혜가 중요해요? 지혜. 지혜가 더 중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지식이 더 중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역시 눈치 빠른 분들 빨리 손 들어주세요. 지식이 없는 지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식에 해당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지혜는 지식을 기반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지 않는 지혜는 없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지혜는 생성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다 알았다. 이거는 사이비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근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식은 낮고 지혜는 높고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는 끊임없이 지식을 습득해 나갑니다. 끊임없이. 근데 이 지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튜브 보고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필요 없는 지식이 아니라 내 사유와 학이 밸런스를 이루어 나가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유는 너무너무 넘쳐나는데 지식이 따라가지 않으면 망상가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사유를 하지 않고 지식만 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유를 하지 않고 지식만 쌓아가면 원리론자가 돼요. 원리론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종교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원리주의자들이에요. 원리주의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원리주의자? 이 원리주의자가 뭐냐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믿으면 지옥 간다고 했다. 그러면 믿으면 지옥, 안 믿으면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상징성, 메타포를 이해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고지 곧대로 따지는 인간들. 왜? 야, 성경책에 써 있잖아, 임마. 야, 그럼 넌 새끼야 만화책 보고도 믿냐? 무슨 소리냐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학이라는 것은 정보 습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보 습득.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예요, 사. 네, 사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원리를 가지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 원리를 하지 않으면은 배우기만 하고 원리를 따지지 않으면 공자가 말한 건 망이라 그래요. 망. 이 망은 망하는 거예요. 해체되는 거예요. 해체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망하는 건 해체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원리주의자들이 하는 행동이 여러분들 IS가 하는 행동은 무슨? 파괴예요. 파괴. 조선의 원리주의자들, 성리학 원리주의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나하고 뜻이 안 맞으면 삼족을 다 죽여버려요. 심지어 그래서 하도 죽이니까 그 죽임을 당하는 반대편에 있는 재상이 하는 말이, 야, 의견이 틀리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죽일 필요까지 있냐라고까지 말을 해요. 조선실록. 하도 죽이니까. 여러분, 세조의 이 역사, 이 조선왕조실록을 뭐 태종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왕조실록, 뭐 고려 때도 고려 때보다 더 끔찍한 게 여러분들 이 조선사회의 이 살인들의 죽이는 거예요. 살인들의 이 사화라고 그러잖아요. 사화 여러분들. 고려시대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 권문세가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귀족들 중심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뭐 어떤 걸 역성이라 해가지고 뭐 때로 죽이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성리학이라는 건 이와 기가 딱 나눠지듯이 이원론적인 습성이 있어가지고요. 안 맞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한 1,000명을 다 도륙을 해버려요. 한 번, 뭐 중국 저리가, 중국은 뭐 10,000명을 넘어가고, 중국은. 네. 다 죽여버린다고 해요. 너 나랑 안 맞지? 야, 연계해서 다 죽여버려요. 심지어, 재상의 엄마, 딸, 여종까지 전부 다 뭐예요? 놀이개로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처첩들을. 첩으로 줘버려요, 첩으로. 재상의 어머니였다가 딸이었다가 마누라였던 사람이 남의 재상의 놀이개가 돼요. 관노라 그러는 거예요, 관노. 아니면 산호가 된다고. 여성들은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그 무슨 소리냐? 이게 망이에요, 망. 이 망은 뭐냐면 해체예요. 원리주의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위험한 인간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전하고 이만큼 발전한 게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발전시켰나요? 하버드대학 나오고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시켰나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전혀 그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았다는 거 말은 할 수 없지만 혁혁한 공을 세운 건 누구냐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완벽한 희생이에요. 희생. 저임금 희생이에요. 네. 생각 없이 그냥, 아니 배우지 못하고 그냥 일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은 역사예요. 지금까지. 지금도 빼먹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갑질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학만 하는 인간들의 특징은, 사가 없는 인간들의 특징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사상 누각이 되니까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고. 조선시대가 바로 학으로 치우친 세계예요. 학으로. 성리학이라는 원리 강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손을 장갑에 맞추는 사회가 바로 조선사회예요. 바로 조선사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조선실록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팍 하고 와닿으실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어떤 입에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말을 맞춰요, 거기다. 말을 맞춰. 성리학에서 따와서, 그러니까 성리학의 본질은 인과 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의를 그 사건에 맞춰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학이불사, 즉 망이에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조선왕조가 500년을 갔어요. 어떻게 갔을까요? 그거는 이제 연구 과제죠, 여러분.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500년간 이거였어요. 그거를 역사학자는 조선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스템. 삼성과 같은 시스템. 그러니까 결국 그 시스템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배운다는 건 정보 습득입니다. 학이라는 거죠, 여기서. 사는 그 이치를 깨우치는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허경영 강의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저 들어봤어요. 허경영 강의들. 최은이 아빠. 좋아. 최은이 아빠 어땠어요? 허경영 강의. 혹시 헛바 아니시죠?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헛바가 여기 올 수는 없죠. 그쵸? 예, 말씀하세요. 허경영 그 강의 들어보면, 그러니까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비현실적이다. 그래도 네. 막 사이다 같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현실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그 사람이 뭐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너무 좀 약간 허무맹랑 같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이 그냥 그러니까 듣고 싶은 사람의 그 입맛에 맞춰주는 그런 느낌. 아, 야, 예리하게 보셨구나. 진짜 확실히 예리하신 분이네. 좋아요. 근데, 자, 그런 분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법륜스님이 말하는 거나 비슷해요. 무슨 소리냐면, 제말잘 들어보세요. 뭐, 도가 깊냐, 안 깊냐, 그걸 떠나서, 아까 채은이 아빠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맞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얘기해줘요. 그 말은 뭐냐면요. 그럼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마치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입장 바꿔서 현실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생각해야 돼요. 자, 병우야, 네가 지금 파산 직전까지 가 있어. 빚쟁이야 네가 지금.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너한테 병우야, 내가 네빚싹 청산해 줄게.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빚을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 파산 직전에 간 사람은 영혼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빚 갚으려면. 정말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무슨, 다 팔아, 무슨 짓이든 해요, 무슨 짓이든. 제가 옛날에 갑자기 제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현식아, 나좀 살려줘, 그러는 거예요. 한 오래됐어요. 왜 인마? 그랬더니, 이 새끼가 조금 잘 노는 놈이거든요. 뻔하죠, 여러분들? 무슨 전화인지. 그랬더니, 너 지금 직장에서 일할 시간이 잘했더니, 야, 나좀 살려줘, 그러고, 나너좀 만나야 돼, 그러는 거예요. 와! 오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더니, 일을 하는데, 계속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빚독촉하는 전화 있잖아요. 채권 추심하는 전화. 계속 전화가 온다. 나중에, 혼이 나가가지고, 멍하더래요. 그래서, 한강으로 갔느니, 저한테 살것 같아서 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혼이 나가니까, 그냥. 가슴은 막 뛰고. 막 직장으로 쳐들어올 것 같고 막 애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해주면 돼? 했더니 너 나랑 우리 아버지한테 좀 가자. 아버지 잘 살았거든요. 하여튼 많이 갚아줬어요 사채를 이 새끼 한 거의 제가 몇억 대 갚아줬어요. 그 정신 못 차리고 아버지가 취직도 시켜주고 막 그랬거든요. 애비가 좀잘 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가는데 지가 말하면 될 거고 저한테 같이 가자는 거야 미친놈이 같이 맞으려고 작정했나? 그래가지고 또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얘기 나중에 하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혼이 나가요, 여러분. 근데 얘가 벌써 눈동자가 허옇더라고요. 맛이 가가지고. 왜? 아버지한테 손 벌렸다가 이제 죽거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쵸? 보통 차도 또 하나 또 기가 막히게 또 뽑아놨어, 또. 그 얘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다 내가 제가 만약 걔한테 급이 싹 갚아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걔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모든 걸다 아는 사람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즉, 나의 모든 이성이 사라지면서 그 사람한테 딱 꽂혀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근데 법륜스님한테 물어보는 거 들어보면 다 어때요? 다 이거잖아요, 이거. 노 유어 셀프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다 이거예요. 법륜스님이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 물론 많이도 아시죠, 그분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웬만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렇죠? 아, 이거요. 저도 여러분들이 무슨 질문을 해도 여러분들이 삶에 대한 문제 다 대답해 줄수 있어요. 나도 이거지, 뭐. 그쵸? 맞죠,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허경영이나 이런 사람, 허경영인지 이런 사람들이나 뭐, 천공수님 나라는 거 들어보면 다 이거예요, 다 이거. 여러분들 대단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 뭐냐면, 결정적으로 그분들한테서 문제가 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어저께 제가. 내가, 메시아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천공스님이나 허경영 입장에서 같은 분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허경영 그 사람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천공을 짓는다 그래서 천공을 그치 여러분? 즉그 사람 대통령 뽑으면 우리 신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 이건 대통령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말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법륜스님 강의 들으면서 법륜스님이 자기가 이런 미륵보살이라 그래요? 근데 가끔 보면 절에서도 그 미륵보살 코스프레하는 중들 많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법륜 스님은 뭐라 그래요? 연등행사 왜 하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심심하니까. 그렇죠? 철저하게 리얼리티를 가지고 얘기해요. 리얼리즘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자기가 미륵보살이 아니라 너희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노가다죠, 노가다. 근데 천공 스님도 가만히 들어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 해결해 주려고 여기 산에서 내려온 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분의 깨달음은 제가 봤을 때 일반인들의 의식 수준을 뛰어넘은 정도예요. 그런데 자기가 미륵보살이에요. 자기가 구원자, 세이비어. 자기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윤석열 씨가 한 명의 여러분들 역대 왕들 중에서 유비도 여러분들 제갈량을 찾아봤고 맞죠 여러분들? 조조도 사마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성계도 정도전이 있었고 세조도 한명이가 있었고 그렇죠? 동환이한테도 조현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동환이가 왕이 되면은 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왕들에게 모사가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그 모사가 하나님은 아니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상을 공부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누구에게 주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면 갑이나 네가 어떤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 잘 들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 남자가 너한테 얼굴 한번 주지 않아. 근데 너는 막 몸이 타들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럴 수 있지, 그치? 그럴 때 법륜한테 가는 게 아니야. 그 고통을 너는 끊임없이 사유를 해야 돼. 그래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도 읽어보고, 그치?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도 읽어보면서 네 스스로가 너와 같은 고통을 느낀 사람들의 궤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거야. 아, 이건 집착이다. 혹은 아, 저 새끼 또라이다. 무슨 소린지 알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살을 학으로 살은 하지 않고 학으로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그렇게 많은 유튜브를 돌아다니면서 다 배워놓고 주식 떨어지면 결국 한다는 게 전문가 방식 찾아보는 거야. 살을 누군가에게 전이시켜버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된다? 망하는 거야. 그럼 묻지 말아야 돼요. 법륜 스님은 다 물어야지.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물음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고정 공부는 뭐예요? 그 살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과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이 수업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조선왕조 읽어보시고 스스로 그 살을 찾아나가셔야 돼요. 내가 법률이 돼야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살을 남한테 주면 원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학을 추종하는 자가 돼버리면 망이 된다는 걸 공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공자는 제자들을 키울 때 절대로 무조건적인 물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뭐라 그래요? 그걸 무슨 뭐라 그러죠? 무슨 그 뭐라 그러지? 무슨 그 삼파술이라고도 하고 지속적으로 물어나간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계속 물어나간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는다고 제가 바로 답을 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저도 묻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끊임없이 계속 치열하게 묻는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살을 만들어 나가셔야만 망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 살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있어요. 바로 인터넷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살을 망각한 학으로만 가는 망조로 가는 국민이 되고요. 내가 한 사람의 정치인을 뽑는데도 유튜브를 찾아봐. 유튜버가 하는 얘기도 참고해요. 나 이해가 안 가. 그 네가 생각하는 거야. 네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내가 정치인을 뽑는데 윤석열을 뽑든 이재명을 뽑든 그거는 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가장 좋은 건 나의 이권이 아니라 국가적 비전을 가지고, 근데 국민 스스로가 국가적 비전이 있어야지 걔네들도 국가적 비전을 얘기해 주는데 국민 자체가 이익을 따지니까 걔도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산다는 얘기가 뽑을 놈이 없다고 그래. 최은희 아빠 말대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말이. 뽑을 놈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뽑을지를 못하는 거야, 네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학이불사 즉 망이라는 거는. 제 말 이해하세요? 사를 남한테 맡겨놓고 네가 뽑을 놈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네가 사가 있어야만 네가 뽑을 놈이 생기는 거잖아. 그게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네가 사가 있으면 윤석열 뽑아도 괜찮아. 이재명 뽑아도 괜찮은 거야. 사가 없는 너는
누구를 뽑을 수도 없는, 아니 선거권이라는 건 내 주권인데 내 주권도 행사하지 못할 만큼 너는 망이라는 거야 지금.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사람들이 사가 없어요. 그래서 망해요 여러분들. 학만 졸라게 쫓아가요. 학만. 그놈의 학은 뭘 그렇게 한다고 학원까지 다니면서 애새끼들 갖다 반 병신 만들어 놓고 망조를 만드냐는 얘기죠 제 말은. 살을 키워줘야 돼. 살을 키우는 건 뭐냐? 답을 주지 말아야 돼요. 답을. 답이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가 사랑을 하는데 누구한테 물어? 그 집착인지 저 새끼가 떨궈진지 네 스스로 찾아야지. 그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하고 책도 보고 젊은 메르텔에서 좀 읽어보고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도 읽어보고 미안하다. 이거는 좀 그렇지만 그쵸? 화이트헤드도 읽어보고 그치? 성우학설도 좀 읽어보고. 이게 바로 다 뭐냐면 이 고전이라는 게 바로 사를 추궁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니네들 망하는 거야. 망하고 있잖아 지금. 니네들 기술적인 공부한답시고 비트코인 공부한답시고 맨날 블록체인 공부하고 해봐라. 결국 주식 떨어지고 케이크 블록체인인지 그 떨어지면 어떻게 돼? 바로 니네들 사를 누구한테 맡기잖아. 왜? 원칙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주식이 문제냐? 시장이 문제냐? 세력이 문제냐? 국가가 문제냐? 네가 살을 안 한 문제지. 맨날 누구한테 물을 쌓아 온다 그런 거나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냥 자기 개인적 주대도 하나 없으니까 주인 역할도 못하고 국가가 금리 하나 올린다니까 벌벌벌 떨고. 야 국가가 금리 올린데 왜 떨어? 왜 떨어? 여러분들 금리 올렸는데 떨 사람 있으세요 혹시 여기? 지가 빚을 적거나 감당하지 못할. 그렇죠? 욕심을 냈으니까 금리 올라갔다고 떠는 거지. 금리 올라가는 게 왜 악재예요? 악재. 악재가 아니지 그거는 절대로. 그렇죠? 환율이 무슨 악재야. 살을 못하니까 무슨 이벤트만 터지면 죄악재야 그냥. 그거를 유튜버나 아니면 뉴스가 그냥 앞장서가지고 그냥 그거를 다 광고를 해대니까 국민들이 사가 없으니까 덜덜덜덜 사진 한번 떨다가 복날 닭잡듯이 그냥 잡혀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바로 학위불사 즉 망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인터넷이라는 것이 바로 학위불사 즉 망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인터넷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학과 사를 밸런스를 맞춰나가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필요한 걸 보세요. 필요한 거는 내가 사유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나가는 거예요. 정보 획득할 때. 안 보는 게 득이 되는 게 훨씬 많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사람들 보고 처음 상담할 때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예요? MTS부터 지우라는 거예요. 왜? 당신의 사가 거기서 단절돼. 그 유튜브 케미컨만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게 또 비부주가 되니까 이것까지 말하면 안 되고 이해하시겠죠 다들? 그렇죠? 아니 제가 지금 오늘 좀 제가 흥분했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의식을 가져야 돼요. 예, 여러분들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 우리는 할 게 많아요. 우리 국민들에게 숙제가 많아요. 정치인들에게 숙제를 미루지 마세요. 국민들에게 숙제가 지금 더 많아요. 아셨죠? 우리는 지금 교육개혁을 해야 되는데 교육개혁은 교육부가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내가 교육시킨다.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이불학 즉 태예요. 망과 태는 다른 개념입니다. 맞죠? 생각만 하고 정보 습득이 없어.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 선빵페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선빵페인? 앉아가지고 유체 이탈 하시려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하루에 20시간 공자가 뭐라 그래요? 하루 종일 생각만 하고 배움이 없더니 에이씨 책 한 장 읽을 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생각과 사유와 배움의 정보 획득의 밸런스가 어그러지면 생기는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만 하고 배움이 없으면 원리주의자는 안 되는데 뭐가 망상가가 돼요. 망상. 여러분 망상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정확한 이론도 없이 근거도 없이 떠들어대는 사람,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 가장 위험한 게 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게 소문이라고. 정말 이해하시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배우지 않고 생각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생각이라는 주체가 난데 나라는 사람의 정보는 한계가 있는데 여기서 생각 돌려봐야 뭐예요?
돌에서 돌밖에 더 나오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개인이면 괜찮아요. 개인이면 망도 아니고 태도 아니에요. 아, 내가 배우기만 하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망도 될 필요 없고 태도 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정치예요.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여기 위정편이잖아요. 그렇죠? 위정편.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정치인이 배움이 없고 생각만 한다. 생각만 한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계속 자기 주관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기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매우 위태롭죠. 기준이 없는 것만큼 위태로운 게 있나요? 왜? 세상은 계속해서 변동해 나가고 변화해 나가는데, 학이라는 건, 정보라는 건 기준을 어쨌든 만들어주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법 자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는 거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잖아요. 단종 폐위시켜버리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공신 집단을 만들어요. 아주 꼬붕 집단을 만들어요. 꼬붕. 밀실 정치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꼬붕들을 만들어 놓고 어떤 식으로 하냐. 이런 법을 선포해요. 이런 법을. 뭐냐면 공신들은 자자손손 녹봉을 대물림할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살인 면허를 획득하는 거예요. 공신들이. 세조가 이거를 여러분들 선포를 해요. 그래서 공신 중에서 한 명이 잔혹하게 누구를 살인을 해요. 잔혹하게 누구를 살인하거든요. 그것도 같은 공신을 살인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사형감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심지어 남의 양반집 딸을 강간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사형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근데 세조가 뭐라고 그러냐면, 세조가 뭐, 그러니까 사헌부나 사관원에서 어떻게 돼요? 사헌부나 이런 데 뭐 하는데요? 잘못이 있으면 무조건 상소를 올리는 곳이에요. 이 새끼 죽여라 살려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역대 벼슬아치들이 군대에서 왜 그거, 뭐, 감사 무서워하듯이 걔네들이 사헌부를 피해가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헌부가 공신을 피해가요. 사헌부가. 무슨 말이냐? 법관이 범죄자를 피해가는 꼴이 돼버립니다. 세조가 그 법을 선포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은 그래, 사관원 사원부에서 상소를 올렸어요. 저놈을 죽여야 됩니다. 공신이지만 죽여야 됩니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여야 한다는 그놈을 죽여버려요. 귀양 보내버려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학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즉, 세조 꼴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예요?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거죠. 기준이 없는 국가,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하겠죠, 여러분들. 옛날에 자유당 아시죠? 자유당. 자유당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유당. 자유당 아시죠? 이기붕. 그렇죠? 자유당 몰라? 아, 자유당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해방된 다음에 처음으로 생긴 당이 자유당이야. 이승만 정권이 자유당이야. 이승만 정권이. 왜? 독립을 했으니까 제일 좋은 이름이 자유잖아. 그래서 자유당 때야. 그래서 자유당 때. 이 자유당 때 이기붕이라는, 이기붕이죠? 이기붕, 그죠? 이승만 아들. 이 새끼가 아주 일본보다 더 악랄한 부패를 저질러. 이게 저 의부다들인데, 이 새끼가. 결국 이승만은 뭣도 모르고 늙으니까 하야를 시켜버렸단 말이지. 하와이로. 이 새끼가 대통령이나 되면서 하와이로 튀는 건 뭔지죠? 이게 뭐 선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국민들 버리고 하야했더니 세상에 어디 가서 조용히 반성이나 백담사 가서 반성이나 해야 되는데, 세상에 하와이로 튀어버리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이해가, 아무리 좋은 대통령으로 몰라 그래도. 자, 무슨 소리냐면 이게 자유당 때인데, 자유당이 기준이 없어. 그 자유당이 몰락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군부 독재가 오기 전까지 온 나라가 숙대 바쳤어요, 여러분들. 맞죠? 혼란 덩어리란 말이에요. 왜? 어쨌든 주체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내가 갑자기 홍서 따귀를 딱 때리는 거야. 그 홍서가 나보고 그래. 왜 때려? 그래. 그럼 내가 뭐라는 줄 알아, 홍서야? 때리는 거 내 자유다, 그래. 때리는 거 내 자유다. 말 돼, 안 돼? 이게 말이 될 때야, 여러분들. 이게 자유다 끝나고 일어난 일들이야.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우리 막 애들끼리 막 싸우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야, 이 새끼야! 이러죠. 그럼 네 마음만 있냐, 임마? 그러면 내 마음도 있다, 임마! 그러잖아요, 그쵸? 아, 이렇게 안 싸웠구나. 난 그렇게 싸웠는데. 기억 안 나시는구나. 그렇게 안 싸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한 번이라도 솔직히. 빨리 커밍아웃 하세요.
아닌가? 저 어렸을 때 싸우면 네 마음이야, 내 마음이다, 내 네 마음 말이냐, 내 마음 이렇게 하면 싸웠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학이 없는 아이들의 대표적인 습성이거든요. 자유당 몰락하고 사람들이 그 풍지박살난 나라에서 한다는 게 고작 백성들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세조 때라고 다를까요, 여러분? 그렇죠? 예. 학이라는 건 기준이에요. 우리가 배움이 없이 기준이 안 나와요. 내가 아무리 앉아가지고 참선하고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네 깨달음이야. 그건 공론화될 수 없는 거야. 네가 아무리 산에서 불공 저기 공을 들이고 아무리 네가 했다고 해서 내려와가지고 네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코스프레 하면 안 돼. 그건 하나의 상식적 룰을 제공하는 것으로 끝내야 돼. 내가 아무리 경전을 독파하고 아무리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네가 뭘 아무리 지랄 연병을 해도 여기서만큼은 나는 상식적 룰로 나를 낮춰야 돼. 네가 절대 미륵보살이 되거나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에게 기준을 제공해야 되는데 지 멋대로 다 해버리면 그게 나라예요. 위태로운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럼 백성들이 위태로운 데서 어떻게 일을 하겠냐. 제 말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요?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이 어떻게 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자는 그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공부하기를 강요해요. 그래서 공자학당의 첫 번째 룰이 호학이에요. 호학. 호학이에요. 지식을 얻는 거예요. 지식을 얻는 거예요. 역사를 아는 거예요. 예를 아는 거예요. 예는 지식이라고 했죠. 그렇죠? 예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회의 지식인, 지배층이 되는 거예요. 학도 없는 것이 어디서 주저앉아가지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나와버리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맞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원효가 화엄을 일으켰지만 원효가 쓴 화엄경은 원효가 지식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쓴 거라고요. 의상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그 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학이냐 사냐가 아니라 지혜냐 지식이냐가 아니라 지혜를 위한 지식의 밸런스, 사를 위한 학의 밸런스, 학을 위한 사의 밸런스가 이루어 나가야만 한 국가는 법체계와 그리고 법을 응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사는 애플리케이션, 응용이에요. 응용 바로. 법과 룰과 바로 그 애플리케이션, 응용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한 국가는 망도, 태도 아닌 올바른 정치를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이불학 즉 망, 학이불사 즉 망, 사이불학 즉 태를 공자가 위정편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들 하시죠? 무슨 말씀인지요? 너무 중요하죠? 위정편에 왜 이게 있는지 여러분들 정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지금 정치와 하든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지금도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대로 계속 남을 깎아내려서야만 자기가 올라가는 정치라면, 유튜버들한테 살을 맡기는 행위라면,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갖다 누구에게 물어봐야만 되는 그런 거라면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의탁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이게 지속된다면 이 나라는 망하거나 위태로워진다는 거를 2000년 전에 공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의 살을 누구에게 절대 맡기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지나친 살을 가지고 학을 여러분들 멈춰서는 안 돼요. 고전을 공부하시겠다는 분들이 조선왕조 실록 정도는 읽어줘야죠. 그렇죠? 이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몇 권 되지도 않아요. 한 대여섯 권 될까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이거 읽는데 오래 안 걸려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해줘야 우리가 제가 무슨 말을 딱 인조반정 얘기하면 딱 알아듣고 인조가 거기서 뭐 대립이 중국 역사도 모르고 조선 역사도 모르는데 이거 백날 경전 가지고 따지면 역사는 바로 사예요. 애플리케이션이라고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건 바로 룰이에요. 뭐냐? 이거는 바로 학이에요. 학, 여러분들. 근데 역사라는 거는 우리가 정해진 게 아니라 사람 관점이 다 틀리고 계속 변동성이고 시간의 흐름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사란 말이에요. 끊임없는 사를 연속해야만 우리 사의 연속이 바로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학이라고요. 학만 쭉 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사가 없는데. 여러분들, 조선왕조 정도는 읽어줍시다, 우리. 우리의 역사니까. 아셨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 공맹의 도를 배워나가는데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질문 있으세요? 저 문득 궁금한 게 생겼는데
파벌이랑 붕당이랑은 뭐가 달라요? 파벌이랑 붕당? 그러니까 아까 그 주의불비 할때그 비가 구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에 그러니까 있어서는 나눠서 어쨌든 붕당 정치라는 건데. 붕당이라는 말이 나온 거는 당쟁과 헷갈리는 대로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붕당과 당쟁의 차이점을 아세요, 여러분들? 같은 의미인데 당쟁은 일제시대 사관 애들이 만든 거예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저기 비난하려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신문 사관 애들이 내적인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당쟁은. 당쟁이라는 말은 없어요, 조선사회에. 붕당이라 그래, 붕당. 왜? 당쟁이기 때문에 당파 싸움으로 강조를 하는 게 당쟁이에요. 아니, 생각해봐. 당이 싸우라고 있는 거지. 너 맞냐, 나 맞냐. 맞죠? 그걸 갖다 욕할 건안 되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쟁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붕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붕당. 붕이 뭐예요? 친구. 그쵸? 예, 자기를 끼리끼리. 근데 이거 조강조 때 나온 거예요, 조강조. 중종 조강조 때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조강조 때 강력하게 막그 개혁 정치를 펼치잖아요. 중종을 백으로 해가지고, 그쵸? 예, 중종이 이제 조강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조강조를 끌어들이자, 30대 조강조를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조강조가 너무 좀 애가 좀 살살해야 되는데 세게 나가니까. 그쵸? 그러면서 자기 뜻과 맞는 사람들을 막 모은다. 그래서 거기서 붕당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근데 일제 식민사관에서는 그걸 당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쌈박질 날까, 이 새끼들 막 이렇게 하면서. 예, 붕당이라는 건데, 붕당은 그런 의미고, 어떻게 보면 주의불비에서 이 비를 붕당하고 비교하는 거는 좀 아니야. 그 원뜻하고 비교하는 건좀내 생각이 아니야. 왜냐면은, 어쨌든 여기서 이 조강조나 이런 사람들은 개혁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팔을 만들어 나간 거잖아요. 그쵸? 예, 좀 급진적이어서 문제가 됐던 거지. 개혁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국가적인 비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갖다가 소인배들이 하는 어떤 당파가 왜 나오니? 어떤 그런, 끼리끼리 모임으로 생각하지는 않아. 그거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여기서 비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철저한 이익관계, 국가적인 비전이라 아까 세조처럼, 태종처럼 자기의 우익 좌익을 다 죽여버린 것은 국가적 비전을 위해서 그런 건데, 세조는 어떻게? 철저한 공신 집단의 이익관계를 위해서 했단 말이야. 심지어 걔네들이 백성들을 고열을 쥐어짜도 오히려 그걸 고소한 백성을 죽였단 말이지. 이런 것은 바로 비라고 그러는 거야. 하지만 조강조가 비가 될 수는 없지. 오히려 조강조는 그 반대였으니까, 그렇지? 그런 인간들을 척살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적 비전에 대한 유무기 때문에 공자가 말한 비는 이익의 유무예요. 이익의 유무. 그럼 투자도 제가 어저께 다 말씀드렸어요. 이익을 버려야 투자가 된다고. 그렇죠? 투자도. 예. 또뭐 질문 있으세요? 준혁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네, 이해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비라는 여러분들도 절대로 개인이라고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들도 절대로 비부주하는 인간이 되면 안 돼요. 이익 집단을 만드는 것 치고 졸렬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저희 케미가 이익 집단 아니잖아요. 우리는 배우는 집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무슨 뭐 물어보고 제가 무슨 뭐 깨달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순수하게 그냥 학문 집단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오시면 질문하면 받고 저도 모르면 물어보고 하는 저 자체가 여러분들과 이게 같은 그런 걸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익숙하지가 않으셔서 그런 거지. 자, 또뭐 질문 있으세요? 있으시죠? 그 붕당이랑 당쟁이랑 그냥 제가 듣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그럼 결국 아까 아, 말씀하신 당쟁은 붕당과 같은 건데, 붕당을 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야. 일본 애들이. 자, 붕당이라는 것은 그냥 뭐예요? 단순한 지금의 정당행위잖아요. 맞죠? 근데 그걸 나쁘게 표현한 게 당쟁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당쟁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들, 한일합방을 갖다가, 을사늑약을 갖다 한일합방이라고 그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을사늑약이에요, 한일합방이라고 그래요. 우리 저 국민학교 다닐 때 한일합방이라고 배웠어요, 국민학교 교과서에서. 한일합방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과 일본이 합방, 함께 모의해서 함께 토의의 결과로 하나가 됐다는 거야. 내선일체가 됐다는 거야. 일본 놈들이 만든 말이야. 우리가 언제 그놈들한테 넌 도둑이 강도가 들어왔는데 논의해가지고 우리 집 가져가세요 그러니? 그치? 한일합방은 일제 식민지적 언어야. 근데 그게 우리 국민학교 교과서에 있어서 한일합방이라고. 원래 을사늑약, 늑약이라는 게 늑탈한 다르잖아, 늑탈. 약탈한 다르잖아. 늑탈하고 약탈한 다르 늑약이야. 을사년도에, 을사년에
일본 강도 새끼들이 우리나라를 늑탈하고 약탈했다. 그래서 을사늑약이라 그러는 게 맞는 거지. 한일합방이 아니야. 이거 아직도 어린애들이 이걸 갖다 한일합방이라고 말을 하면 문제가 큰 거라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붕당이라는 언어를 쓰면은 그 정당 얘기가 되는데 당쟁을 써버리면 우리 하루 종일 쌈바칠만 새끼들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지 새끼들은 안 싸웠어? 똑같은 얘기지. 그 말 차이 때문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당쟁 그래,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언어가. 역사의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생각 없이 막 쓰니까. 예, 그런 거지, 여러분들. 선생님, 저기, 뭐, 그러니까, 저, 바켓에 물 다 떨어졌는데요? 너 누가 일본말 쓰래? 아니. 선생님, 쓰매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너 일본말 쓰래? 뒤에서 바퀴스들 서 있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안 웃는 사람들은 일본어를 모르시는구나. 스메끼리가 손톱깎이야. 우리 엄마는 옛날 스메끼리 손톱깎이라고 했어. 스메가, 찌메가 이 손톱이거든. 끼리가 자른다, 자른다의 명사형이라서 스메끼리 그러면은 옛날 엄마들 다 스메끼리라고 했어. 한민 선생님 맞죠? 옛날 엄마 다 스메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나도 그 언어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저도 공부해서 한 거, 학을 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의식을 갖고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아는 건 안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건 공부해서 내 살을 채워나가고 학을 채워나가야 되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공부만 하고 살을 하지 않으니까 듣는 대로 다 얘기하고, 주어 듣는 대로 다 얘기하고, 한일합방이라니까 한일합방 얘기하고 그냥, 그쵸? 그럼 이게 사잖아요. 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한일합방이라니까 한일합방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럼 뭐야? 그건 망하는 애야. 계속 그러면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좋아하겠지, 그러면. 그쵸? 아직도 우리나라 애 그러고. 자,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언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판에서도 맨날 무슨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무슨 뭐, 물타기 해야 되네. 무슨 뭐, 또 뭐라 그래요. 뭐, 또 상따 해야 되네. 이게 다 뭐예요? 학은 했는데 사가 없는 인간들의 망조라는 거예요. 아니, 물타기가 어디 있고 세상에, 뭐라고? 뭐, 상따가 어디 있어. 그런 말을 왜 써? 투자자가. 워렌 버핏이 그런 말 하던가요? 그쵸? 지 스스로 지 입에서 망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주식 투자에서 실패했대. 그렇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런 겁니다. 자, 또 뭐 질문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 획득과 생각하는. 사실 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핵심은 뭐다? 이 사를 남에게 전가한다. 이게 가장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의 주인은 여러분이 돼서, 잘 보세요. 사와 학은 반드시 같이 밸런스를 만들어 가야 돼. 누구에게 전가해서는 안 돼요. 학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자기는 생각만 하면서 야 나 모르는 건데 네가 좀 인터넷 네가 좀 말해줘. 이거 안 돼요. 어느 정도의 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사가 폭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빵 페인처럼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천리를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천공스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는 그분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일개 개인으로서 자기 깨달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거기서는 뭐 하나님이 되고 부처님이 돼도 괜찮은데. 그것이 전체적인 공론화가 돼서 대통령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허경영 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끼리 뭐 천국에서 사시든 지옥에서 사시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전혀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국가의 비전이 돼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제 말. 여러분들이 허경영 님이나 천공 스님이 스님이라느냐 스승이라느냐 그분. 저 하도 헷갈리네. 하여튼 그분한테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막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막 사이다처럼 막 하고 깨달음을 얻고 다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국가의 길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국가는 철저하게 법과, 그렇죠? 이성의 흐름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과 사는 그렇게 연동되어야 돼요. 위정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중요해서 이 시국에 너무너무 중요한 언어입니다. 이 공자의 말은 정말. 저는 이 말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제 책에까지 올렸어요. 학이불사 증망, 사이불학 즉퇴. 이거는 리스크에 대한 문제거든요. 리스크. 리스크는 태에 대한 문제예요. 위태롭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위태롭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위태롭지 않다는 건 피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절해 나가는 문제잖아요. 이게 바로 사유의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또 질문 있으세요? 하실 말씀?
좀 그런 뉘앙스도 좀 있어. 정말 예리하게 네가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근데 그거는 내가 말할 게안 되는 게 그거는 언어학자들에 대한 문제라서 내가 얘기를 일부러 안 했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망은 완전히 망하는 거지 위태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자는 앞에다가 더 무게를 싣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배우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 사유하는 것에 좀더 무게를 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네가 아무리 정보에, 저도 아까 처음에 말한 게 뭐, 유튜브 많이 돌아다니지 마시고, 인터넷 막 뒤져볼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필요 없는 것까지 여러분들 시간을 쏟지 말고, 무의와 무소유의 중점은 뭐다? 내가 꼭 필요한 것만 해나간다. 이거는 여러분들, 프랭클린 다이어리 있을 때꼭 해야 될 일, 꼭안 해야 될 일, 뭐, 이런 ABC형에서 하라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데까지 계속 오지랖 그렇게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야? 부자연스러워지고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일 때문에. 맞지, 여러분들? 예를 들면 남의 보증서 주는 거. 그 미친, 그치, 여러분들? 스스로 올무를 매는 거지. 안 해도 될 일을 갖다가. 그냥 안 된다 그러면 될걸 갖다가. 그쵸? 굳이 하셔가지고 올무를 쓰잖아요. 그쵸? 같은 개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식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너의 지식에 대한 책임을 져라. 알겠냐? 배웠으면 책임을 져라. 이게 바로 사예요.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망한다. 이게 바로 공자가 역설하는 거라는 걸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아마 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이불사, 사이불학칙 타라고 한 거는 좀못 배워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생각을 안 한다는 거는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는다는 거는 좀못 배워도 뭐 그렇죠? 예. 사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는 뭐 언어학자들이 망과 태를 얘기할 부분이고. 예. 근데 선생님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책 많이 추천해주시고 많이 읽으라고 하시는데 네. 유튜브 가끔씩 올라온 거 보면 막 쓸데없이 책을 왜 그래 많이 읽냐고 막 욕하시는 거 오해를 막 받으시겠던데요. 아, 그것도 어떤 의미냐면은 자기가 꼭 필요한 것을 봐야 되는데 요즘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뭐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주식 기술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유튜브 같은 책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왜 자꾸 읽냐는 얘기. 역사서는 필수죠, 여러분. 역사서. 아셨죠? 저는 너무 학을 많이 배우려는 것도 좀 견지예요, 여러분. 좀 생각 좀 하고 사는 것도 젊은 친구들하고 제가 교육시키고 공부하고 그럴 때 생각을 위해 생각을 끄집어내거든요. 뭘 배웠다 그러면 반드시 질문을 해요. 그래서 끄집어내거든요. 생각을 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절대 사를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갑이는 알았지? 알았지? 좋았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